카카오톡 실행해줘. 카톡. 다크모드로 바꿔줘. 신기하죠? 말 한마디만 하면 앱 실행, 설정 변경, 콘텐츠 요약, 이미지 생성, 챗GPT가 못하는 것까지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AI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AI는 3만 원짜리 GPT-4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코파일럿입니다. 저는 GPT-4 1년 결제할 돈 모아서 에어팟 프로 샀습니다. 제가 한동안 업무하면서 코파일럿을 활용해 봤거든요. 야, 근데 쓰면 쓸수록 이거 직장인분들 왜 안 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괜찮았던 핵심 기능 딱 네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윈도우 최신 버전이 깔려 있다면 윈도우와 C키를 눌러 코파일럿을 불러내 주시고, 최신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열고 오른쪽에 이 로고를 클릭하면 바로 코파일럿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핵심 기능 소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미지 생성. 이게 바로 유료인 챗GPT-4 기능 중 하나입니다. 기획안을 쓰는 중인데 자동차 이미지가 필요하군요. 그럼 바로 윈도우 C키를 눌러 자동차 이미지 그려줘 라고 요청하세요. 바로 자동차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느낌의 그림을 얻고 싶다 하면 말풍선 아래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수정도 됩니다. 아니면 사진을 추가해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메일 작성입니다. 제가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인데요. 메일 받는 상대에게 예의도 지키면서 요구사항을 깔끔하게 작성하는 게 은근 쉽지 않거든요. 메일 쓰기 막막할 땐 여기 코파일럿 위쪽에 작성 버튼 누르고 주제랑 원하는 어조, 형식, 글 길이를 지정해주면 짠! 이렇게 순식간에 메일 초안을 작성해줍니다. 이거 쓰니까 회사에서 메일 쓰는 시간이 확 줄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료인 GPT-4보다 더 효율이 좋은 꿀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세 번째, 요약하기.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하고 페이지 요약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가 요약됩니다. PDF 문서도 엣지로 불러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해주면 됩니다. 요약된 내용은 대화창 밑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워드 파일이나 PDF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유튜브 요약하는 AI 툴을 소개해드렸죠. 코파일럿에서도 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을 틀고 비디오 요약 생성을 누르면 타임스탬프까지 찍어서 요약해줍니다. 근데 이 요약하기 기능에서 제가 좀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대화 스타일을 바꾸면 같은 질문인데도 답변을 다르게 주더라고요. 보다 정밀한 모드로 질문을 하면 딱 단답으로 정직한 답변을 주고요. 보다 창의적인 모드로 질문하면 좀 느려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아이디어를 막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능, 표 생성입니다. 엑셀이나 PPT에 표 작성 많이 하시죠? 코파일럿에서 원하는 내용을 표로 작성해서 엑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워드, PDF, 텍스트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MS 오피스에서도 코파일럿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거니까 미리 설치해두고 사용법을 익혀두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